멕시코 카르텔들을 쓸어버리는 미국 특수부대. 이들은 멕시코로 무장 헬기까지 끌고 와서는 벌집을 만들어 버립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몇 달 전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 이곳에선 멕시코 불법 이민자 무리와 미국 국경수비대 간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국경에서 자살 테러가 일어난 지 며칠 후, 국경 근처의 마트에선 비슷한 수법으로 보이는 자살 테러가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 미 정부는 전력 보복 성명을 발표. A message to our attackers. Your bombs do not terrify us. They empower us. They empower us to send you something that is truly terrifying. The full weigh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미 정부는 불법 이민과 관련된 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사살, 생포하고 카르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도와준 자들은 바로 멕시코의 레이에스 카르텔. It's one more thing pointing to the cartels. Carlos Reyes Company. One and only. Smuggling terror seems pretty short-sighted to me. Border's gonna tighten like a vice now. What happened to the price of cocaine after 9/11, Ken? Tight borders are good for business. 레이에스 카르텔은 마약 단속이 심해진 탓에 불법 이민 사업을 벌이고 있었죠. 이제 모든 정황은 레이에스 카르텔로 좁혀진 상황. 국방부 장관은 매색에 작전권을 일임하고. I'll do whatever you need. Just point the way. And I don't need to remind you what happens if they figure out that it's us. You want to see this thing through? I'm gonna have to get dirty. Dirty is exactly why you're here. 맷은 이 모든 작전이 들통나지 않도록 용병과 장비들을 구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함께 청소했던 알레한드로를 섭외합니다. Carlos Reyes. How's that for Luz? It's your chance to get even for your family. Who's gonna help us start a war? 맷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불법 입국 사업을 하는 레이에스 카르텔을 치기 위해서 그 라이벌 조직 마타모로스 카르텔과 이간질시키고 두 조직을 충돌시키는 것. 그렇게 레이에스 카르텔이 약해진 상황이 되면 총 공세를 가한다는 계산이죠.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 작전. 하지만 어디선가 정보가 누출됐습니다. 맷과 알레한드로는 멕시코 경찰들과 함께 이동하던 도중에 카르텔에 매수된 멕시코 경찰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이 작전은 꼬일대로 꼬였습니다. 신시아는 맷을 질책하면서
작전 중단을 통보하고 You wanted Afghanistan? Now you got it. And they're all sitting around watching footage of dead Mexican police on Fox News. The police were the ambush. We had no choice. They attacked us. He shut us down. What did you say? We're shut down. 국방부 장관은 작전 지휘권을 신시아에게 이양하고 Cynthia, you handle it from here. 신시아는 이제 작전 진행이 아닌 사건의 은폐를 위해서 알레한드로 그리고 납치한 레예스 카르텔의 딸 이사벨을 처분할 것을 명령합니다. Clean the scene. When I say clean, gentlemen, I mean spotless, your operative included. Can't do that. Well, look, who doesn't have the stomach for it now? Oh, who are you to question me after all the shit that I've eaten for you? 사건을 은폐하려는 미 정부, 미 정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맷. 멕시코 카르텔과 미 정부, 두 집단의 추격을 피해야 하는 알레한드로와 이사벨까지.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입니다.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 정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더러운 짓도 마다하지 않는 맷.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느 편이든 상관없는 알레한드로. 이 셋의 합작으로 멕시코 마약 조직을 쓸어버리고 마약 시장에 질서를 되찾아오는 과정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작전은 불법과 합법 상관없이 끝까지 진행됐었죠.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는 언뜻 보면 시카리오 1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1편은 마약과의 전쟁, 2편은 불법 이민 카르텔과의 전쟁을 다룹니다. 맥과 알레한드로의 작전으로 멕시코 마약 시장은 타격을 받고 이제 카르텔들은 불법 이민을 주선하면서 돈을 버는 상황입니다. 이 불법 이민 카르텔들은 소말리아 해적, 테러 단체까지 밀입국시키는 바람에 미국 국경선에선 각종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이에 미 정부는 불법 이민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두 번째는 알레한드로의 변화입니다. 시카리오 1편에서 알레한드로는 가족을 잃은 복수기가 돼서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카리오 2편에서 알레한드로는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더 이상 가족들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레한드로가 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영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작전이 중지됐다는 겁니다. 미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밀리에 작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멕시코 땅에서 멕시코인들 그리고 멕시코 경찰 수십 명을 사살하는 바람에 멕시코와의 정치, 외교적인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미 대통령은 탄핵당할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정치, 외교적 입지를 고려한 정치인들은 작전의 전면 중단을 선포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미 정부, 맷, 그리고 알레한드로의 협력과 대립입니다. 작전이 중단된 탓에 알레한드로와 이사벨은 카르텔과 미국의 추격을 피해야만 하고 맷은 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지만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군인으로서 알레한드로를 없애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알레한드로, 맷, 그리고 미 정부, 이 셋은 협력 관계였다가 서로 총을 겨누어야만 하는 대립관계로 변모하죠. 영화를 보면서 이 셋의 관계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영화의 관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이블 TV VOD와 리뷰영기가 함께하는 무비썰, 이번 영화는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였습니다. 이 영화는 명작으로 꼽히는 시카리오 1편의 속편. 차가운 연출과 날카로운 긴장감, 테일러 쉐리던 각본가가 빚어낸 미국과 멕시코 카르텔의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번에 케이블 TV VOD와 리뷰영기가 함께하는 무비썰에서 영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시카리오 1편과 2편 꼭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습니다.